부모 연수의 마지막이 이겁니다. 이거는 우리 집 둘째하고 대화인데, 엄마 우리나라는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그 마지막으로 서있죠. 얘기 한 번 더 할게요. 그 학교가 왜 애들이 숫자가 많겠어요? 제가 서희초 학급당 학생 수라고 검색을 했더니 두 번째로 검색이 되는 게 부동산. 그 주변 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이야. 그 미친 놈들이지. 근데 학부모님들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 쓰시는 거라 그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러나 그 속마음은 그래요. 어머니들 그 서초동까지 오실 정도면 대한민국 상위 1%의 부자예요. 그 정도 됐으면 애들은 편하게 해줘야지. 그래야 돈 버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? 전 담임,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 얘기해요. 그래도 이 얘기합니다. 우리 집 둘째가 작년에 해줬어요. 아빠는 파일럿이야. 왜?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. 우리 딸은 이제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게 어른의 리더십이 그거다. 어른의 리더십이란 건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라? 못 본 척 하시고,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귀신처럼 인정해 주시고,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?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고,